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유니크한 비브라토 사운드로 전 세계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빅스비 비브라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0년대 폴 아델버트 빅스비는 유명한 크로커 모터사이클 컴퍼니의 알버트 크로커가 소유한 로스앤젤레스의 기계공장에서 근무하던 숙련공이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멀 트래비스를 만났으며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멀이 자신의 깁슨 L10 기타를 폴에게 가지고 왔으며 폴은 멀의 요청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비브라토를 만들어 그의 기타에 달아주었습니다. 이 비브라토 유닛을 바탕으로 그는 계속해서 멋진 비브라토 유닛을 개발하고 연구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현대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빅스비 비브라토 시스템을 완성하게 됩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 감사합니다. 이 빅스비 비브라토는 다양한 종류의 브릿지와 함께 사용되는 트레몰로 시스템으로 기타의 몇 개의 나사못을 박아서 쉽게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줄 교체가 다소 불편하고요. 튜닝의 안정성이 무척 낮기 때문에 약간의 비브라토 정도의 플레이만 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이 농담 반으로 헤드 쪽이 무거워 넥다이브가 일어나는 SG에선 무게중심 맞추려고 빅스비를 단다 라는 얘기도 있고 워낙 뛰어난 디자인 때문에 사용은 전혀 안 하지만 악세사리로 붙여 놓는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조상 과격한 아밍은 불가능하지만 빅스비 비브라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는 컨트리나 팝 연주에서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이 빅스비 비브라토가 장착된 모델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레치의 듀오젯이 있었고요. 뭐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비드 길모가 이제 그 라이브 때 Where is the star였나? 하여튼 그 곡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곡 연주하는 거 보고 듀오젯을 사야겠다 해서 바로 구매해서 실제로 앨범 두 곡을 그걸로 녹음을 했었고요. 라이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실 빅스비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빅스비한테 영향을 받았죠. 뭐 외관도 비슷하고 이제 네. 듀젠버그에서 개발한 빅스비 스타일의 암이 달린 네, 할로바디 네. 이제 레스폴 기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쉐입의 기타에 빅스비 비브라토가 장착된 모델을 만나볼 텐데요. 펜더 재팬에서 제작이 되는 FSR 트레디셔널 60 텔레캐스터 위드 빅스비 모델과 깁슨 USA 2018 레스폴 스튜디오 엘리트 네. 그리고 그레치에서 제작이 되는 G542TG 일렉트로매틱 스노크레스트 화이트 네. 모델을 가지고 은총씨가 멋진 비브라토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외관 자체가 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빅스비 이 뭔가 굉장히 클래시컬하면서도 그렇죠. 굉장히 기타를 화려하게 맞습니다. 보여지게 만들고 그리고 일반적인 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물론 이제 고정형 암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한번 치고 올리고 손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반면에 빅스비 같은 경우는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주하면서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트레몰로 비브라토 유닛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빅스비를 쓰실 때는 목적성이 좀 확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스비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던 보통 플로이드 로즈에서 나오는 이제 암민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트레몰로 암에서 네. 오는 그 유격이 너무나 다르기 네, 때문에 그쵸.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암잉의 끝판을 봐야겠다면 이제 플로이드 로즈로 가셔야 되고요. 뭐 그냥 스탠다드하고 뭐 거기서 조금 나가면 이제 제프백 같은 그런 암잉을 원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트레몰로 암을 네.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빅스비 가지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다 작살이 난다는 거죠. 이제 빅스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아시겠죠. 빅스비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팝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그 스프링에서 오는 이 암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죠. 이게 스프링이 그렇죠. 원래 보통은 트레몰로 암이나 이제 플로드 로즈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바디를 깎아서 네네, 네. 거기에서 스프링으로 이제 브릿지를 이제 전체로 움직이는 네. 거라면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밍 바에 스프링이 있고 네. 그거 유격으로 이제 브릿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원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밍을 했을 때 원래 트레몰로 하면서 이 정도로 움직이면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얘는 정말 이쁘게 울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입
정말 이뻐. 그냥 뭐 이쁘다라는 말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그냥 클린 톤에서 오는 그 이쁨이 굉장히 이제 유니크한 사운드고, 과격한 연주라기보다는 이쁘고 귀엽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에 잘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형님 같은 경우는 오늘 빅스비암 이제 달린 모든 네네. 기타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네. 형님은 어떤 저는 기타가? 의외로 저도 이제 이전에 텔레캐스트의 빅스비가 달린 모델을 사용을 해보긴 했었지만은 FSR 트레디셔널 60 사운드가 저는 굉장히 빅스비와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총 씨는?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빅스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 새 기타가 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 빅스비 이제 빅스비 암을 제외하고 이제 브릿지 새들 있잖아요. 네. 브릿지 새들이라고 그러니까 피치라든가 이걸 조종하는 부분들은 각기 악기마다 달랐습니다. 그쵸. 조금씩. 근데 이제 텔레캐스터에서 사용되는 이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밍을 했을 때 이제 튜닝이 나가는 빈도 느낌이 가장 적었다. 네, 적을 것 같았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할로바디에서 했던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데 왜냐면 저도 실제로 듀오젯도 생긴 거는 솔리드 같지만 안에는 비어있었던 제품이었고 지금 뉘젬버 같은 경우도 이제 세미 할로바디입니다. 네. 근데 이 솔리드 바디에 이게 올라있는 이 빅스비 암에 이 사운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이 빅스비 암이 장착돼서 나왔던 이 모델이 궁합이 너무 좋고 이 기타는 좀 순간 탐이 나더라고요. 역시 되게 좋은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집을 진행을 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던진 부주제가 있어요. 튜닝 좀 나가면 어때? 멋있잖아. 라는 주제를 부주제를 저한테 그렇습니다. 던져주셨었는데 이 브라이언 세처가 이 그레치 빅스비 모델을 가지고 최고입니다. 연주하시는 거를 보시면 빅스비 사운드의 진수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꼭 로큰롤의 대부시니까 꼭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기타였습니다. 네,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특집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